두손 높이 덮는 맑은 바람이 불려나게 하늘 꽃조차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소리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나의 보화를 내밀어 가져갈까 그 누구야 안심일세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예수
예수만 알고 주의 친구 무엇이 나을지 주 예수께 평창은 주님의 삶 구한 고요의 영혼 우리 한창을 주님을 만나볼게 예수는 보다 보이게 우리를 깨끗해 함께 무궁한 생명의 어리새 생명을 구원해 주고 하나님 찬양을 합시 예수님 깨끗해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해 보다 보이게
내가 생각해 이또한 걸어 너를 보니 주님의 길에 나 기뻐합니다. 주님의 길에 하신 나 기뻐합니다. 기도합니다. 여호와 샬롬, 여호와 샬롬, 주님에게 받으신 여호와 샬롬, 주님에게 쓰이신 나 찬송합니다. 주님에게 쓰이신 나 찬송합니다. 이 말씀을 듣다가 진리를 깨달아질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오늘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창세기 26장 23절 이하에는 부엘세바라는 곳에 이삭이 왔습니다. 이삭을 가리켜서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약의 갈라디아 4장 28절에는
너희는 이삭과 같은 약속의 자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보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이삭 같은 약속의 자녀가 여러분들입니다. 그런데 이삭이 브엘세바에 오기 전에 세 우물 사건을 만나게 됩니다. 첫 번째 우물 사건은 에색이라는 우물, 두 번째는 또 신나라는 우물과 세 번째는 루후봇이라는 우물을 만나게 됩니다. 에색과 신나라는 우물은 다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루후봇이라는 말은 넓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브엘세바의 우물은 어떤 우물이냐면 맹세의 우물, 언약의 우물이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삭이 계속 우물 파다가 파다가 에색이라는 우물도 팠고 신나라는 우물 팠는데 계속 다툽니다. 그리고 아비멜렉이라는 자가 찾아와서 계속해서 공격을 합니다. 우물 파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특히나 이 성경이 배경되어 있는 저 팔레스타인 고대 건동 지역은 모래바닥에서 물 찾기는 건물 찾는 것보다 더 힘듭니다. 온갖 땀과 수고와 많은 돈이 투자됩니다. 그런데 많은 시간도 투자됩니다. 그런데 겨우 우물을 찾았더니 또 뺏겼습니다. 루봇이라는 곳에 왔습니다. 루봇에 왔다가 이곳은 넓다는 의미가 어떤 의미냐면 많은 지경이 넓혀집니다. 다시 말해서 땅에서 점점 지금으로 말하면 사업 지경도 넓혀지고 가정의 지경이 넓혀지고 점점 넓혀집니다. 그런데 에스과 신나와 루봇에는 하나님이 안 계세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그런데 브엘세바에 왔습니다. 성경은 창세기 26장 23절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브엘세바에 왔을 때 바로 창세기 26장 24절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밤에 브엘세바에 왔던 이삭에게는 일곱 가지 브엘세바에서 축복을 받게 됩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26장 24절에 밤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인생의 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사업의 밤을 만납니다. 영적인 밤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 가지 자녀가 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이 밤은 찾아옵니다. 인생의 밤을 만났을 때 오늘 이 이삭은 브엘세바로 가게 됩니다. 브엘세바는 도대체 무엇을 말씀드리고 있을까요? 제가 전자에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브엘세바의 사건은 성경 66권을 함축적으로 요약해놓은 엑기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한마디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브엘세바에 왔을 때 일곱 가지는 어떤 축복이 주어졌습니까? 첫 번째, 오늘 창세기 26장 24절에는 먼저 다섯 가지를 먼저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에색과 신나와 루후봇의 우물에서는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었고 하나님께서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브엘세바에 왔더니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오셨어요. 하나님께서 이삭을 만나주십니다. 성경이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타나사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두려워 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더니 바로 하신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라. 무엇이 두려웠을까요? 이삭은 늘 쫓기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는 약자의 자리에 있습니다. 아비멜렉이라는 자는 왕권을, 왕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자입니다. 세상 권력이 있습니다. 많은 재력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부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너무나 약한 존재입니다. 때때로 우리가 약속의 자녀라 했습니다.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면 우리 삶 속에도 약한 부분이 많습니다. 경제적으로 약합니다. 육신도 약합니다. 때때로 사람 주변을 들어보면 환경이 너무나 약합니다. 열악합니다. 이런 환경이 있을 때에 브엘세바에 왔던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더니 두 번째 하시는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세 번째 무엇을 말씀합니까?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너와 함께하며 하나님 함께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게 복을 주어. 다섯 번째는 내 자손을 번성케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브엘세바에 나타나 주시고 두 번째는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고 세 번째는 내가 너와 함께하마 말씀하시고 네 번째는 내게 복을 주어 다섯 번째는 내 자손을 번성케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은 여섯 번째는 어떤 축복을 브엘세바에서 약속하고 있습니까? 창세기 26장 2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시 전까지만 더 괴롭히던 아비멜렉이라는 세상 권세를 가지고 있는 자가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유가 뭐냐면 너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는 것을 내가 분명히 보았다. 세상 힘 있는 자가 가장 힘없는 자한테 그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합니다. 겁을 먹습니다. 화의 손을 내밉니다. 우리를 괴롭혔던 이 세상의 모든 권세자들, 무엇이 나를 괴롭혔습니까? 가난이 나를 괴롭히고 질병이 나를 괴롭히고 사람으로부터 내가 괴롭힘 당했던 이 모든 것들이 내가 부엘세바에 서기만 하면 그러한 것들이 내게 와서 굴복을 하고 내게 오히려 화해를 요청합니다. 일곱 번째로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창세기 26장 30절은 잔치를 하게 됩니다. 원수된 것들과 저마다 잔치합니다. 축제가 일어납니다. 이 부엘세바의 축복, 부엘세바의 비밀이 무엇일까요? 성경을 거슬러 올라갑니다. 성경 말씀을 찾아보면 창세기 21장 28절 이하의 말씀 보게 되면 부엘세바의 사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부엘세바에서 양 7마리를 주고 부엘세바를 값을 지불하고 샀습니다. 이 부엘세바는 어떤 것이냐면 양 7마리의 희생의 값이 있습니다. 양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7을 말하고 있습니다. 7은 어떤 숫자입니까? 천지 창조 때에 하나님께서 제 7일 날 안식하셨습니다. 7은 안식의 수를 말합니다. 이 부엘세바는 안식이 있는데 어떻게 해서 안식이 있을까요? 양을 통하여 안식이 주어지는데 복음적으로 성경은 이 창세기를 가르쳐서 이 성경은 모세가 기록을 했는데 이 성경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모세가 기록했던 이 창세기를 가르쳐서 성경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요한복음 5장 46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다.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양 일곱 마리, 양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1장 29절에 말씀하시기를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로 말합니다. 이 양은 복음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7은 완전수입니다.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 양은 왜 희생되었습니까? 왜 양이 값을 지불해야 합니까? 아브라함 때문에. 이 아브라함이 누굽니까? 로마서 4장 11절에 믿음의 조상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조상은 아브라함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3장 9절에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가진 자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그렇다면 오늘 내가 그 현장에 서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부엘세바를 얻었습니다. 어떻게 얻었습니까? 값을 지불했습니다. 어떻게 값을 지불했습니까? 양을 주고 값을 지불했습니다. 이 양은 복음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아브라함 같은 죄인을 위해서 죽으신 희생의 값을 치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엘세바는 양의 희생이 있는 것이고 부엘세바는 양의 값을 지불한 것이고 이 양은 내어주는 순간 이미 죽은 양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산 것이 어디입니까?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빌립보서 2장 6절에 하나님 본체가 되십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 그랬습니다. 양이 되신 예수님, 값을 지불했던 부엘세바는 곧 복음적으로 오늘날 교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것이 오늘날 교회입니다. 교회는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예수가 있어야 됩니다. 교회는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예수께서 피소리가 들려야 됩니다. 여기는 부엘세바 축제입니다. 오늘 부엘세바는 복음적으로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양이 값을 지불했습니다. 오늘 양 되시는 예수부터 값을 지불하시면서 거기에 일곱 마리 양은 무엇을 말하는가? 우리에게 안식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했습니다. 주님 앞에 나온 자들은 전부 무거운 짐을 지고 인생의 짐을 지고 올 때에 우리에게 안식을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안식이 주어진 곳입니다. 교회 오면 안식을 얻어야 합니다. 교회 와서 무거운 짐을 지면 되지 않습니다. 한 주간 동안 계속해서 세상 밖에 나가셔서 지칠 대로 지쳐버렸습니다. 영혼의 안식처는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 한 가지,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밖에 없습니다. 오늘 교회에서 안식을 얻는 여러분에게 하나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을 소개합니다. 성경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손에 잡히는 것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3절에 우리가 잘 아는 이 사건과 동일하게 연결되는 사건을 소개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3절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노예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자그만치 400년에서 430년 동안 이 사람들은 노예 해방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한 가지 구원에 대한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 사건이 바로 출애굽기 12장 13절에 나타나는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설주 문인방에 발라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구원의 방법이 무엇입니까? 양을 잡아서 문설주 문인방에 이것은 밖으로 나타나는 피를 밖으로 발라야 됩니다. 이 사건은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유월절 어린 양 사건. 이 사건은 고린도전서 5장 7절은 다음같이 바울이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의 유월절 양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적으로 오늘 그 피가 발라진 유월절 양의 피가 발라진 이 가정은 복음적으로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피가 있는 그 사람은 그 가정은 재앙이 넘어갑니다. 심판이 지나갑니다. 그래서 유월이라면 패스오버입니다. 재앙이 넘어간다. 심판이 지나간다. 이 안에만 있으면 유월절 양의 피가 발라진 그 집 안에만 있으면 하나님은 그 집안에 누가 있느냐 대상을 보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흑인이냐 아니면 백인이냐 아니면 아시아 사람이냐 상관없습니다. 그 안에 누가 있느냐 보지 않습니다. 단 한 가지 유월절 양의 피가 발라졌느냐. 이것은 복음적으로 뭘 말씀합니까? 예수님 보시고 우리를 구원한다는 거예요. 내 의가 절대 내 의로 구원 못 받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구원이 없습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야곱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이 야곱이 이스라엘 된 의미가 한 가지 대단히 중요한 것이 있는데 이 사람은 이스라엘이라는 그 이름을 받기까지 두 사건을 보게 됩니다. 성경 말씀 보게 되면 창세기 28장 10절 말씀 보게 되면 베델에 그가 고난 가운데 왔습니다. 노숙자입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한 방향 감각을 잃어버렸던 이 야곱이 베델에 왔을 때에 여기 하늘문이 열리고 사닥다리가 내려왔습니다. 베델은 하나님 집이라는 뜻입니다. 이곳에서 천사가 오르락내락 합니다. 사닥다리가 하나 있습니다. 어떻게 연결되어 있나요? 땅과 하늘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야곱 입에서 터져 나오는 말이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했습니다. 길이 하나입니다. 사닥다리가. 이 사닥다리 길이 하나밖에 없어요. 베델의 길이 하나 있는데 바로 이것은 뭘 말합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자 후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구원의 길은 하나입니다. 노아의 방주도 하나입니다. 기생 나합이 여리고성에 붉은 띠를 띈 것도 하나입니다. 요단강 길도 하나입니다. 홍해바다 길도 하나입니다. 이 길은 전부 생명의 길, 구원의 길을 말씀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야곱은 고난이 오면 항상 베델 신앙이었습니다. 이 베델에서 하늘문이 열리고 사닥다리가 놓아지고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야곱을 만나주셨습니다. 그러면 사실 말씀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갔는지 너를 지키며 너는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할지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야곱에게 또 환난이 닥쳐왔습니다. 자식들에게 환난이 왔을 때 창세기 35장 1절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음성이 들려옵니다. 야곱아 일어나 베델로 올라오라.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길 원하셨습니다. 베델 올라갔을 때 창세기 35장 9절 이하에는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야곱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련의 이 사건들은 무엇을 말입니까? 부엘세바, 베델, 그리고 하나님 집 교회 한 가지로 결론은 무슨 얘기입니까? 반드시 하나님의 집 교회에는 구원이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우리가 소망을 둘 수 있는 것은 교회밖에 없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함께 울며 교회를 통해서 함께 웃으며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하늘문이 열리는 이 축복의 자리가 이 자리가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첫째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며 천국 열쇠를 내게 주며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 있습니다. 그것이 어디 있습니까? 교회입니다.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지옥의 권세가 못 이깁니다. 천국 열쇠가 교회에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야곱이 베델에서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했던 말이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시는 말씀 그대로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늘문이 들어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무엇을 말합니까? 땅에서 무엇이든 매면
어디에서 교회 생활에서 무시는 매면 한숨 멜 것이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가난의 저주를 메버리시기 바랍니다. 질병의 저주를 메버리시기 바랍니다. 모든 세상 환경에서 오는 모든 저주를 메는 그 권세가 교회에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는 무신을 풀면 다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 이 땅에서 먼저 메고 이 땅에서 먼저 푸는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보통 기도할 때 하늘에서 하나님 앞에 먼저 풀어달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내가 땅에서 메면 하늘에서 메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특별히 오늘 이 자리에 우린 부엘세바의 축복을 받아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이 땅에서 잘 되고 많은 축복을 받고 돈도 많이 벌고 지경도 넓어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루홉 자리에서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반드시 부엘세바로 가야 됩니다. 많은 우물이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다 구원을 외칩니다. 그러나 구원은 오직 부엘세바에밖에 없습니다. 이 부엘세바의 우물은 복음적으로 또한 무엇을 말씀하냐면 에스겔 47장 1절을 보면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내립니다. 성전에서 나오는 것은 물밖에 없어요. 우물은 복음적으로 뭘 말하냐면 오늘날 교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물을 찾는 사람은 갈증을 만난 사람이 우물을 찾습니다. 그곳에 가면 물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물을 찾는 목적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물을 찾기 위하여. 오늘 교회를 찾는, 성전을 찾아오는 사람들의 목적이 하나가 있습니다. 물을 찾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에베소서 5장 26절은 물은 말씀을 의미하고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는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물은 말씀과 성령을 말합니다. 교회는 말씀의 생수, 성령의 생수가 넘쳐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충만, 성령 충만, 여기 합하면 은혜 충만에 와야 합니다. 그래야 내 영이 소생될 수가 있어요. 오늘 시간 부엘세바의 자리에서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늘 함께하여 주시고 일곱 가지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따르세요. 부엘세바에 오면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부엘세바에 오면 두려워하지 말라. 거기 하세요. 부엘세바에 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부엘세바에 오면 내가 네게 복을 주며. 부엘세바에 오면, 거기 하세요. 부엘세바에 오면 내가 너를 축복하고, 부엘세바에 오면 내가 너를 자손을 번성케 하고, 부엘세바에 오면 원수가 무릎 꿇고, 부엘세바에 오면 잔치가 있습니다. 오늘 부엘세바 이런 인생이 되시길 바랍니다. 축제 인생이 되십시오. 따라서요. 주여, 나는 예수님밖에 모릅니다. 따라서요. 주여,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소서. 저는 중국에서 1986년도에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믿음이 좋은 나라 한국 땅에 가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경상도 분이시며 마침 아버지 호적을 찾게 되어서 동포 1세로 그리워하던 한국에 2008년도에 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경상남도 통영으로 인도하셔서 3년 동안 시민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하지만 저희 부부만 한국에 오고 아들과 딸은 중국에 헤어져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자녀들이 무척 보고 싶었고 그리움을 이기는 길은 오직 간절히 기도하며 기독교 방송을 시청하면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화광교회 윤효근 목사님 설교를 처음 듣게 되었고 3년 동안 설교를 계속 들었으며 열심히 새벽기도 나가면서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었습니다. 6년 후 2013년 1월에 영주권을 신청하기 위해서 친정어머니가 계신 용인으로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마음이 답답할 때마다 화광교회에 가서 예배 한번 드리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윤호균 목사님 이야기를 했더니 어머님께서 윤호균 목사님 계신 교회가 우리 집에서 가까워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일에 찾아와서 첫 예배를 드렸습니다.
저 예배를 드리는 날부터 말씀이 절절히 은혜가 되고 위로가 되었습니다. 3개월 후 중국에 있는 딸이 갑자기 많이 아프다고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로 엄마 너무 아파 하며 울먹이는데 마음이 너무 아파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마음은 당장 달려가고 싶지만 영주권을 신청한 상태라 갈 수가 없어서 어떻게 해야 할지 암담하였습니다. 오직 교회 예배 시간마다 나와서 간절히 하나님께 울며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성산수양관 집회 시간마다 매일 참석하여 하나님 불쌍한 딸을 살려주세요 라며 미친 사람처럼 부르짖고 기도만 하였습니다. 주일 저녁 예배 때 당회장 목사님께서 이 시간 가족이나 자신이 아픈 사람은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자고 하셨습니다. 어떤 권사님께서 미국에 있는 딸이 유방암인데 딸 대신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받았는데 미국에 있는 딸이 고침을 받았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 얘기를 듣고는 목사님께서 하라는 대로 했습니다. 지금 딸이 이곳에서 기도받고 있는 모습을 그리며 당회장 목사님이 치유 선포를 하실 때 아멘 했습니다. 그리고 마음으로 정말 나았음을 믿었습니다. 병은 날이 갈수록 더 심해서 결국 입원을 했습니다. 검사 결과 선천성 심장 판막증이라는 병명을 나왔습니다. 남편은 낙심하여 전화로 수술해야 한다는데 우리 어쩌지 어쩌지 하며 낙담하여 울기만 하였습니다. 저는 통영에서 섬기던 시민교회 목사님께 전화해서 사연을 말씀드렸더니 목사님께서 애써주셔서 부산 성안 성교회에서 무료로 치료해 주시기로 했으니 방학하면 빨리 데리고 와서 수술하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기도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한 길을 열어주셨다고 생각하며 감사 또 감사하였습니다. 작년 7월 13일 병을 진단받은 지 한 달 만에 딸이 한국에 왔습니다. 우리 교회에 와서 첫 예배를 드린 딸은 말씀에 너무 큰 은혜를 받았으며 믿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부천 세종병원에서 예약되어 있던 검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심장에 아무 이상 없이 정상이라는 검사 결과 나왔습니다.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목사님께서 치유 기도하실 때에 중국에 있는 딸의 병을 제가 대신 아멘 하고 믿음대로 된 것입니다. 매일 새벽 기도와 수양관 집회에서 부르짖는 대로 될 것이라고 될지라고 할렐루야 하나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지금 딸은 신갈 고등학교에 입학하여 학교에 다니고 있는데 이것도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보잘것없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기도 응답하신 하나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드립니다.